무언가를 정리하는 해거든요. 지금 정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언가를 막 정리를 하는 해예요, 올해가. 아. 이게 원래 진작 조금 변동이동수라 그러죠. 예.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내가 생각했던 거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왔었는데, 예. 재작년. 예. 그러니까 본인 46살. 예. 이때부터 들어왔는데 놓치셨어요. 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무언가의 변화, 변형을 조금 두려고 했었던 거를 놓치셨어. 예. 근데 좀 소리가 좀 나요. 어? 소리가 나는, 본인 하시는 일이 소리 나는 일이 좀 많아요. 소리 나는 일. 소리 나는 곳은 뭐 기계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데도 좀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본인들이 변화 변동해야 될 이런 불명이 있으시다 지금. 정리하는 해다 오늘. 네. 올해. 네. 지금 신축년은.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체인지라 그러죠. 네. 체인지를 완전히 하시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에 변형을 조금 틀어서 다른 구상을 해서 나갔을 거를 조금 놓치고 있었다. 근데 지금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죠. 그죠?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이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예, 또 예. 적이고 예. 그럼 인터넷으로도 하세요?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날로그처럼 네네.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쪽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이제 지금 두 내외분이 지금 쟁쟁쟁쟁 싸움이 자꾸 나거든요. 네. 일적으로 아니에요? 맞아요. 자꾸 싸우는데 이렇게 일적으로 둘이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 네. 정리를 해야 된다. 없어요. 이게 지금 사장님은 정리를 조금 하고 싶고 사모님은 버티자는 거예요. 예. 그죠? 예. 하던 일이니까. 하던 일이니까 좀 버텨보자. 근데 예. 이게 지금 마이너스를 찍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좀 오래되셨어. 네, 예, 맞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예. 조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태주님은 이걸 둘이 꼭 같이 하셔야 돼, 일을.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저는 또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저는 그냥 투잡식으로 어떤 일 하세요? 그냥 그 배달대 그냥 조금 시간 내갖고 한 3-4시간, 4시간씩 그렇게 아니 근데 이 지금 하시는 그 터전에서 네. 사모님이랑 같이 한 공간에 계속 있으셔야 되냐고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그 대주님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좀 찾아보시던지 다른 일을 조금 찾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매장, 예. 다른 가게를 조금 구상을 해서 조금 해보시거나 지금 해보시는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일단 비용이 드니까 비용이 예. 안 드는 쪽으로는 지금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그게 아니지 예. 지금 정서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중심가잖아요 예. 거기서 좀 벗어나서 벗어나면 보증금 얼마에 뭐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예. 주변 좀 떨어져서 진작 있으시고 좀 사업을 조금 턴을 조금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놓치신 거야. 이해했어요, 대주님. 예,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잘 되는 공간. 왜냐면 지금 계속 이러거든. 마이너스를 계속 찍고 있었던 예, 예. 게 예. 코로나가 아니라 이 양반들이 진작부터 본인 애들 44부터 지금 내리막을 조금 타고 있었어요. 여섯을 확 느껴버렸어요, 본인들이. 이해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그냥 반가이, 똥또이만 이때부터 계속 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굴러는 갔고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이 털을 좀 옮기셨나? 이 칸에서 이 칸으로? 언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매장이 있었는데, 새로운 거를 한 2년, 한 3년 전에 새로운 거를 하나 더 했죠. 그거 잡으면서 더 힘들었어.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게, 네, 그거를... 이거 아직 정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얻은 거는 지금 돈이 들어가서 네. 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들어갈 때 상가. 그게 있어서 못 빼고 이쪽은
지금 많이 밀려갖고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서류 정리, 정리를 해야 되는 해운년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 문서가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조금 더 많이 힘드셨을 거야. 왜 여기서 벌어서 여기로 메꾸고 여기서 벌어서 이걸 메꾸는 게 지금 했었거든요. 차라리 그거 안 하고 다른 종류의 일을 했었어야지 본인들이 조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이런 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희한하게 싸우시네 이분들은. 희한하게 싸워요. 싸울 일이 아닌데 소용이 없대잖아. 둘이 싸워봐야 일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고집이 엄청 세요. 엄청 셉니다. 대도 세고. 그러니까 그러면 독단적으로 본인이 버티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가정은 애들은 키워야 되고 가정은 이끌어가야 되잖아. 본인은 바깥 일을 조금 하셔야 될 거야. 다른 일을 찾으셔야 돼. 그 일을 찾고 나야지만 본인이 조금 더 나으시다 그래.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해야지 이제 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턴을 진작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가게를 하고 이 가게를 하나 돈을 또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를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거를 했었어야 돼. 전혀 상관없는 업종을. 전혀 상관없는 뭐 커피숍을 한다든지 돈가스 매장을 한다든지 그거를 차라리 밖에 나가서 본인이 따로 하셨어야 돼. 엄마는 이거를 좋다고 하시면 하고 이 엄마는 약간 이렇게 바쁨을 좀 좋아해요. 네, 그렇죠. 바쁨. 예. 이렇게 부지런하죠. 바쁨. 막 이렇게 사람들 상대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고 아저씨는 조금 반대로 입을 닫는 게 보이거든. 이해하셨어요? 과묵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맞는 부부기도 한데 예? 일이 안 되면서 일적으로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서 사이가 조금 삐그덕거리거든요. 근데 이것만 극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밖으로 움직이셔야 돼. 예?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애기들은 요만큼 키웠으니까. 예, 그렇죠. 거의 다 왔어.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변화를 주면서 변화를 주면서 빨리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그거를 못했던 거야, 더는. 이 진작부터 이거 하나 잡고 하나 잡기 전부터 흔들렸던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들었던 거를 본인도 알았어요. 알죠. 예. 이해했어요. 예. 근데 계속 이제 잡고 해서 하던 일이니까. 하던 일이니까. 재미도 또 받고. 예. 솔직히.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좀 턴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좀 발 빠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이해하셨죠? 예. 감사합니다.